19.야. 자, 나 그럼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내 멋대로 세상 읽기. 네. 세상을 뭐 읽는데 저희가 전 까막눈인가 봐요. 네, 세상 읽는데. 아. 충주 무술 축제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보셨어요? 재밌어요. 이번에 한번 가보시죠. 아마 저는 못 갈걸요? 아,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네. 9월 7일, 8일. 저희가 9월 8일 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철권 최강전 이벤트전인데, 네. 그걸 나이스게임TV에서 방송으로 하죠. 합니다. 방송으로 보셔도 되긴 하는데, 직접 와서, 오셔서 보셔도 되고, 충주시에서 하는 거라, 그날 그리고 네. 클랜 배틀 최강전도 동시에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럼 거기에서 그 철권을 보면서 모바일로 클랜 배틀 최강전을. 그 제가 거기 무술 팀으로 참가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진짜요? 네, 카포에라 팀. 네. 되게 많이 와요. 그리고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진짜 특이한 무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아르니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태국 무술인데 정글 라이프라고 이렇게 그 이렇게 정글 다닐 때 가지 치면서 다니는 그 칼로 하는 무술이 있어요. 그 칼 두 개 잡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되게 특이한 세계 각국의 그 전통 무술 볼 수 있는 기회. 볼거리는 많겠네요. 네, 볼거리 되게 많아요. 지하철에서도 막 홍보하던데. 아 예, 네, 굉장히 크게 홍보하는데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 오시면 그날 저희가 이제 무릎 잡다 세인트 목규 이렇게 네 명 오거든요. 직접 그 선수들이랑 게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네. 많이 오세요. 좋다. 끝. 충주 무술 축제의 네. 철권 이벤트 매치. 어쨌든 격투기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어쨌든 격투기니까. 예. 네. 네. 하긴 거기 모든 무술이 다 있잖아요. 철권에. 그렇죠. 예. 네. 전통 무술들 이렇게 막 해놓고 이런 거 있어요. 카포에라. 카포에라도 있고. 그다음에 그 태권도. 풍신권. 다도 있던데. 아 괜찮은데. 많이들 구경 오세요. 네. 뭐 감사원장 사퇴 가지고 청와대가 약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네. 상황도 있죠. 나쁠 수 있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마치? 정확하게 이 감사원장이 네. 국정감사하던 그 감사 아니요 감사원의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감사원이라는 네. 독립된 기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나요? 감사원은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야만 하고 감사원장은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있다는 거죠.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제왕적 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냐면 인사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뜬금 사퇴를? 이번에 이제 4대강 감사를 하면서 4대강이 운하를 염두에 두고 계획한 게 맞다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걸 자세하게 안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이 네.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인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명박 정권 때는 이런 얘기를 중간에 바뀌었나? 왜? 중간에 바뀌었다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고 감사원이 이명박 정권 때는 실드를 계속 쳐줬어요. 4대강은 뭐 이렇게 네, 실드를 그쵸. 되게 많이 쳐줬었는데 근데 저희가 4대강 얘기할 때도 그랬듯이 오픈을 이거는 4대강, 이거는 운하가 맞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테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오픈하자. 근데 이제는 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오픈을 해서 이제 운하가 맞을걸? 하고 그냥 안녕! 하고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냥 타이밍 돼서. 맞을걸이 아니라 그렇게 된 거에 정황을 감사원이 다 발표를 하고 네. 이제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됐어, 그럼.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인 결정으로 사퇴를 한다. 근데 네. 사유가 외부의 힘을 버틸 능력이 없다. 근데 성원은 아니고. 그래놓고 개인의 결단이다.
개인의 결단이야 아니야. 뭐야? 정부의 압력이야 개인의 결단이야 청와대는 아닌 거야. 도둑이 재발절인 거 아닐까요? 개인의 결단인데 외부의 압력은 아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견딜 수는 없고. 뭔가 압력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하지만 개인적인 결단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나갔다는 거는 외부에서 이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뉘앙스로 이해를 해야죠 해석을 해야죠. 청와대가 아닌 그런 다른 그 외부적인 압력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청와대 말고는 외부적인 압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뽑는 거니까. 대통령이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 외부의 압력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 말고 다른 압력을 받으면은. 근데 청와대와는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죠.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근데 나가라고는 안 했잖아요. 이분한테. 그러니까 그냥 압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는 그쪽에서 압력을 받아서 내가 나가는 모양새를 취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죠. 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네. 만약에 다른 뭐 국회나 뭐 당 새누리당 민주당에서 압력을 받았다. 감사원은 그런 데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데서 압력을 줬다라고 한다면은 감사원은 여기서 압력을 받았다가 까는 순간 걔네들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독립된 기관이에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감사원이에요. 그러면은 감사원장이 다음으로 누가 올라오는지가 제일 핫 이슈겠는데? 그렇겠죠. 근데 뭐 감사원장은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이 될 수밖에 없죠. 대통령하고 잘 뭐 아는 사람이 되겠죠. 지난번에 그 근데 그렇게 정치적인 색깔을 가는 사람들 감사원장에 잘 안 넣긴 하는데 모르죠. 하기는 이명박 정권 때는 원세훈이라는 사람을 국정원장에 앉혔으니까요. 원세훈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그냥 행정공무원이었던 사람을 국정원장에 앉혔어요. 이명박 서울시장 때 그냥 행정공무원 완전히 이제 전형적인 행정공무원이었던 사람을 둘이 친했어요? 엄청 친했죠. 예, 네, 완전 오른팔 최측근. 예, 네. 네, 완전 최측근. 사장님 정치 안 하세요? 근데 저희 엄마도 저 뚱뚱했을 때 밥 차려주면서 이렇게 막 많이 먹으면 눈치 주면서 아 우리 딸 많이 먹어 막 그랬거든요. 많이 먹어 눈치 주면서. 네. 막 진짜 많이 먹으면 눈치 주면서 그냥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측근을 안 치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전형적인 행정직 공무원 출신이었던 사람을 국정원이라는 자리에 앉혔다라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거기에 전문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국정원을 개인적으로 뭐 이용하겠다라는 거를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에 충분한 인사였죠. 네. 처음부터. 네. 저 사람이 그 국정원 내부에서도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국정원 됐을 때 불만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럴만하죠. 그럴만하죠. 자기 윗사람으로 제일 높은 상관을 오른 사람이 국정원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갑자기 국정원장이 된 거니까. 네. 그런 거니까 뭐 불만이 있었다라고 나왔었고 아무튼 지금 그 원세훈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증거를 다 갖다 대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쪽에서 하는 논리는 한 가지예요. 뭔가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하는 논리는 딱 한 가지예요. 일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일 뿐이다. 늘상 해온 거다. 아, 근데 굳이 대통령 선거와 관계없고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 무조건 종북 빨갱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검찰까지도 판사까지도 지금은 다 종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정원 업무의 일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대통령이 하는 거에 반대하면 다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게 국정원 일이라면 이건 완전히 없애야 되는 조직인 거죠. 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섭네요. 사법부도 종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원세훈 근데 놀라운 거는 MBC KBS 뉴스에서는 딱 요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그 뉴스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명박이 형이 비닐로 덮어놓고 운하를 파는지 안 파는지 잘 모르겠는데 궁금한 국민이 가가지고 좀 파는지 좀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각하가 하시는 일 빨갱이 새끼 의심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야, 진짜 너무한. 그리고 실제로도 6m를 팠어요. 사대강을. 네. 6m를 팠는데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 어차피 공사를 막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공사가 시작됐는데 이걸 6m를 팠는데 어떻게 우리가 잠수해가지고 6m인지 찍고 올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파는 모래의 양을 보면은 몇 미터를 팠는지 면적하고 유추할 수 있다. 모래 판 거를 보여주세요. 다 모든 공사 구간에 모래의 양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없는데? 아니 그냥 다 차단.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왜 차단하는지 사실은 언론들이 MBC, KBS, SBS가 가서 카메라 들고 뛰어가서 왜 이거를 못 보게 국민 알 거리를 왜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건데 모래가 이렇게 취재를 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침묵했죠. 그게 진짜 웃긴 게 그래서 6m를 팠는지 아무도 몰라요. 세금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야 땅 팔게 돈 좀 빌려줘 해가지고 돈 빌려줬어요. 근데 땅 팠는지 좀 보면 안 되냐? 이 빨갱이 새끼가 그렇게 못 보게 하고 근데 네. 그거를 언론이 철저히 침묵을 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언론이 언론의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게 제일 크죠. 저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제일 나쁜 거는 언론이 자기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대형 네, 좀 대형 언론들이 자기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아직까지도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후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큰 후퇴네요. 네. 이거를 다시 잡기는 또 엄청난 희생과 이런 게 또 따르겠죠. 시간이 걸리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촛불 집회 해야 하는지 이해도 안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저는 그냥 언론이 제 기능을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촛불 집회를 하든 어버이 연합이 시위를 하든 이거는 그냥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히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고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거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 자체를 빨갱이로 매도하고 종북 세력이다 뭐 이렇게 색깔 입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걸 또 국정원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거를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게 민주주의인 거고 그러니까 51대 49였잖아요 이번에 2% 차이로 대통령 된 거예요. 그럼 49%를 그 당선된 대통령은 어쨌든 49%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또 안고 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49%는 또 그 대통령이 잘하는지 못하면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시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럼요. 그게 서로 간에 잘 조화를 이루면서 인정을 서로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네.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종북 세력 빨갱이 뭐 이렇게만 몰고 가는 거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계속 주장하는 이 검찰의 주장은 정부가 뭘 하는데 뭐 반대 얘기를 했다 그러면 빨갱이 이렇게 한 신종 메커시즘이다라는 그 검찰에 쭉 검찰이 한 얘기를 이렇게 쭉 보면 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뉘앙스예요. 와 되게 황당하다라는 그런 건데 원세훈 이건 국정원이 원래 했던 일이다. 왜 그러냐? 근데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세히 들어보면 아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다 빨갱이로 매도하는 거는 그 보면. 박원순의 무상급식을 무상급식이 그 좋은 이미지로 가는 걸 차단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으니 이상하죠.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쪽발이라고 모는 민간단체는 없나요? 안타깝게도 없죠.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고 사실 근데 순기능으로 그게 생길 법도 한데 그런 사람들을 근데 쪽 뭐 친일파 이렇게 해서는 네. 어차피 친일파라는 게 다 알려지고도 똥덩어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 기스가 안 나요. 너 친일파지? 기스가 안 나요. 난 친일파 아닌데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할아버지 기스가 안 나죠. 기스가 안 나요 그걸로는 난 아닌데 아닌데 아유 지금 무상급식 리얼 쓰레기 뭐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못 먹어본 사람들이에요. 초등학생들 밥 잘 나옵니다. 엄청. 서울시만큼은.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무상급식이란 말 자체도 틀린 용어예요. 왜 무상이에요?
세금 내잖아요. 세금 내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네. 무상이 아닙니다. 학교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공동 구매 같은 거예요. 국민이 같이 애들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따로 돈을 안 내고 급식이 나오는 거는 내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동 구매하는 거예요. 공동 구매. 선생님들 월급도 세금으로 주잖아요. 네. 같은 거예요. 네.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늘어난 것뿐이죠. 공동 구매지 무상이 아니에요. 공짜는 아니에요. 그럼요. 네. 뭐 어디 뭐 흙 퍼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흙을 퍼먹이면 무상급식이 맞죠.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무상급식이 군인들이네요. 군인들은 이제 국민이 내준 세금으로 그 밥을 먹는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먹는 밥은 초등학생 먹는 밥보다 훨씬 떨어져요, 질이. 그래도 무상인가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서 젊음을 바치잖아요. 그건 돈 안 받잖아요, 그 사람들도.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국방 의무를 하니까 저 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나마 좀 안전한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무상. 그러니까 내가 밥 먹는데 돈 안 냈다고 무상은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상급식은 저희가 석인에 가서 밥을 먹고 식권을 안 내면 무상급이죠. 아, 좋아. 그게 무상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어차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밥차 막 이렇게 해서 봉사. 네. 와서 공짜로 밥을 먹게, 노숙자나 이렇게 공짜로 밥 먹게 하는 거가 무상급식인 거고. 그쵸, 그쵸. 나머지들은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은 틀린 용어죠. 없죠. 예.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고 있어요. 네. 네. 다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지가 바나나 우유 먹을 때도 세금을 내죠. 부가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아, 네. 술. 담배. 술 먹을 때. 그럼요.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도 좀 피드 잘못 잡았다고 봐요. 왜냐면 그 반대 세력이 공격할 만한 여지를 공격하기 좋은 여지를 만드는 용어예요. 그래서 저는 공동구매처럼 뭔가 다른 용어를 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지금 초등학생들이 급식이 다 이제 따로 돈을 안 내거든요. 네. 근데 요즘 엄마들은 아시겠지만 급식의 질이 많이 떨어지자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맞아요. 먹는 건데 애가 먹는 건데 절대 가만히 안 있고. 그리고 질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뭐 지금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질이 나쁘지 않아요. 따님이 초등학생. 저는 나름이가 초등학생이니까 잘 나와요. 와, 이 정도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복지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그걸 직접 혜택을 받아보면 와, 이거 받아보니까 되게 좋구나.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은 짜증나요. 받으려면 멀었으니까. 멀었죠. 그리고 월급에서 다 떼가지고 짜증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은 꿀. 좀 더 낼 걸. 더 부고 더 탈 걸. 내가 받아보니까 엄청 좋거든.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게 실업급여. 그런 것도 탈 때는 진짜 짭짤하죠. 탈 때 짭짤해요. 네. 제가 회사를 오래 다녔었기 때문에. 네. 괜찮았어요. 꿀 빨았어요. 실업급여? 네. 실업급여 딱 받았는데 처음 딱 받는 순간 그게 6개월인가 나오죠? 최대 6개월이요. 네.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거에 80%, 70% 나오잖아요. 우와. 70%가 6개월간 나오는데 그걸 처음 딱 받아서 통장에 꽂히는 순간 좀 더 쉴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지는 사실 그거를 혜택을 받아보면 아, 이게 참 좋은 거구나.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들은 아, 이런 혜택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리기 위해서 내가 세금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같이 십시일반 좀 더 내면 더 좋겠다라는 걸 느껴요. 근데 그거를 그 맛을 못 본 사람들은 사실 잘 못 느낄 수밖에 없죠. 내가 혜택을 그쵸? 안 느껴보니까.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의료보험.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지. 네. 의료보험도 있고 그거보다 더 뭐요? 환승. 아, 버스 환승. 아. 엄청 좋잖아요. 지하철 버스 환승하는 거. 그거는 나머지 금액은 세금으로 다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십시일반에서 업체들한테 메꿔줘요. 업체들이 그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전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보전해주는 거예요. 난 보전 얘기만 들으면 자꾸 구호선 떠올라가지고. 그게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환승 이렇게 돼서 지하철 타고 갈아탔는데 네. 어느 정도 거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실제로 이거 되니까 되게 편하고, 그래도 지금 대중교통 비용이 많이 올라서 네. 비싸지만 그렇게 돼서 되게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만큼은
결국 우리가 낸 세금에서 이렇게 십시일반에서 그 회사에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차피 아주 그러네. 약한 상태의 복지거든요. 그러네. 예. 그게 그렇게 따지면은 나는 맨날 차만 타고 다니는데 내가 낸 세금은 버스 회사나 이런데 지하철 여기다가 보전하지 마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난 어차피 대중교통 안 이용하는데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보면 저렇게 뭐 환승 가지고 뭐 매년 500억 뭐 얘기 나오잖아요. 뭐 몇백억 이렇게 나와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어차피 진짜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낸 세금에서 우리도 그 세금 내는 그거 해서 좀 메꿔주면 어때? 우리 이거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환승으로 누리고 있는 게 아주 낮은 형태의 복지예요. 네. 아주 낮은 형태의 복지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한테 지금 무상급식이라고 명명 돼 있는 하지만 저는 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건 무상은 분명히 아닌 거니까. 아니 저기 누가 와 홀스 말 잘한다 그래서 모르셨어요? 이제 깨달으시다니. 네. 홀뜰력. 원래 잘해요. 네. 나중에 정치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정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전 재밌는 게 좋아요. 재밌어요 정치. 그 이주일 씨도 그랬어요. 여기에 개그맨이 나보다 더 많다. 하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보면서 까는 게 재밌어요. 정치한다 그러면은 게임 못해. 게임 정치하는 사람이 막 게임하고 있어 막 이상하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 후보에 나갔어. 근데 애들이 막 다 찾을 거 아니야. 홀스 최근에 랭게임 몇 개 했네. 뭐 국회의원 하려니 뭐 저러게. 이런 피곤하다고. 근데 저기 뭐야 국회 거기서 골드 달았네. 국회의원 한다는 놈이 골드 달았네. 뭐 이런 좀 실버 승급했네. 막 이러면 국회 거기서 그 피곤해. 뭐 야짤 보던 분도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버스 타고 사진 찍히고 막. 야짤도 못 봐 국회의원 되면. 그럼. 예. 네. 야짤 왜 보지? 야짤 왜 보긴 예쁘잖아. 아름답잖아. 아니 근데 뭐 충분히 많이 누리실 수 있을 텐데 뭘 많이 누려? 뭘 누려? 현실에서 누리면 범죄예요. 내가 내 마누라 야짤 보나? 누가 마누라 야짤을 보고 싶어해? 하나도 야하지가 않아 그건. 뭘 현실에서 누릴 수 있어? 아이 이상하네. 예. 그럼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네 남편 맨날 그 벗은 사진 네 남편 그러고 갖고 다녀. 네 아니면 네 남편 핸드폰에 네 벗은 사진 갖다 줘. 몰래 남편인데 몰래 찍어서 보고 다니라고 해봐. 바로 삭제할걸? 좋아하잖아요? 아니 깜짝 속옷 깜짝 속옷 이렇게 우리 남편 어우, 침대에서 바로 지워버리지. 우리 남편 침대에서 점점점 막 이렇게 바로 지워버리지? 그건 아니지. 그쵸? 그럼 상상 속의 동물 같은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래저래 조세를 좀 늘리진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명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세금을 올린다고 했다가 이제 그 20, 30대, 40대들이 부글부글 이제 증세 안 한다며. 근데 결국 뭐냐면 재벌이나 부자들한테 증세 안 하고 이거를 또 월급쟁이들, 월급쟁이들만 봉이냐 이게 또 터질 뻔했는데 그걸 다시 원점부터 다시 하라.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겠다. 지하경제 양성화 시켜라.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까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로는 안 돼요. 너무 약하죠? 전두환 뭐 털어봐야, 이거 추징금 해봐야 이걸로는 안 돼요. 이게 보니까 전두환 주가 이재용 씨 개인 금융계좌 압류 요건데 액수가 51억이에요. 이거면 51억이면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51명을 천상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금액이긴 한데 이거는 안 돼. 전두환 씨 조카 이렇게 해가지고 전두환 씨 조카 이재용 씨 털었다고 아 전두환 털었네 51억이네. CJ에서 좀 세금만 1,400억 냈는데 이건 아니지. 이런 것들은 근데 전두환 쪽 터는 거 보면 와 그냥 사돈이고 팔촌이고 다 터는 거야. 이게 법이 이렇게 통과되면서 네. 그 다음에 이게 전두환하고 관련이 이만큼이라도 있는 재산이다 라고 하면 다 털 수 있게 바꿔놨거든요. 야. 오 이건 근데 좋은데 이건 되게 무서운 법이에요. 이게 되게 무서운 법이에요. 그래서 노태우 다 낼게 했잖아. 아 그래요? 언제까지 만납하겠다 이게 나왔잖아요. 왜냐면 이거 자기네 안 내고 버티고 있다가 집안에 험한 꼴 보느니 내고 털어버려. 아 그래 갔어요. 내고 털어버려. 액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7천억 아니에요? 야 그 정도는 내야지. 전체 다 해서? 어디 얼마인지 모르겠네. 그 정도는 내야지. 7천억 낼게. 그러니까 노태우는 낼 것도 되게 많이 냈어요. 전두환은 정말 안 내고 다 빼돌려 놨고 노태우는 낼 것도 되게 많이 냈는데 나머지 것도 그냥 다 완납하겠다. 야, 근데 7천억이 그 정도 사이즈는 돼야지. 51억이면 7천억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를 한 120, 140번은 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두환이라는 전두환 노태우가 해먹은 돈의 규모는 지금 이게 몇 년 전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배? 둘이 합치면 강남 살 수 있잖아요. 강남부터 10배 이상 저는 한 20배도 될 것 같아요. 그때랑 비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에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던 시절에 네. 제가 부산에 살았었거든요. 아주 네. 어렸을 때. 그때 집을 사는데 일반 1층짜리 주택이잖아요.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이었어요. 매매가? 매매가. 1,000만 원이요? 네. 그럼 그때 기준으로 50일억이면 그때는 500원짜리 지폐가 제가 아주 어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토큰 500원, 있을 때. 네,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토큰 봤어요? 엽전 같이 생긴 거?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던 시절이라고요. 대박. 500원이 동전 이렇게 던지고 5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의 만 원은 진짜 큰 돈이었고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한 6살 막 이랬던 6살 7살 이때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그때 시기가 그때 기준으로 50이고 초등학생 뭐 이때 기분이라 50억이. 가지고 집이 하나에 1,000만 원이면? 예.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1,000만 원이 집 매매 그때 부산이었던 1,000만 원 정도면 집을 한 채 사는 돈 500채예요 500채 아파트 500채 50억이면 그러니까는 지금 그 돈이 막 7천억 뭐 1조 뭐 이렇게 비자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수십 배예요, 수십 배. 그러네. 물가 상승도 있고. 그러면 둘이 부한 형이랑 태호 형이랑 돈 딱 합치면 강남구 다 사겠는데? 지금 만약에 이 돈 다 내도 네. 이미 벌써 그걸로 형성된 재산의 가치나 이런 거 해도 얼마나 더 풀렸겠죠 또. 가만히 있어도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야. 그럼요. 네. 와. 그래서. 아, 그거는 사장님 때 그런 거 있었어요? 버스, 오라이. 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 그게 딱 없어지,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초등학교 뭐 이렇게 들어갈 때 그게 딱 없어지고, 이름이 뭐냐, 시민자율버스. 안내양이 없는. 그래서 앞으로 타서 뒤로 내리는. 그게 생긴 거죠. 그거 기억나네. 시민자율버스, 처음에 이름이. 전차 타보셨어요, 전차? 전차는 없었어요. 그 정도로 옛날은 아니야. 그 있잖아요, 이렇게. 그, 시내, 1층 지나다니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정도는 70년대 초반 제가 76년생이에요. 야 인시대 그거는 진짜 뭐 칠하손님 또 70년 60년대 뭐 이때는 그 정동길 이런데 서울에 네. 거기에 전차가 다녔었대요 실제로. 네네. 네. 근데 그때 세대는 아니고 76년생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마침 또 돈 얘기가 나와서 다행히 자연스럽게 또 전세 얘기 네. 할 수 있게 됐어요. 3년 새 56%가 급등했대요. 그러니까 3년 전에 1억짜리 전셋집이 1억 5,600을 줘야 들어갈 수 있는 전셋집이 된 거죠. 3년 만에 56%면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8%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임금 상승률을 8%에 맞추는데 56%면 어떻게 된 거야? 몇 년째야? 몇 년째야? 전세라는 제도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제도이긴 네. 합니다. 그래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전세라는 제도는 이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건데 부동산은 전세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하에만 존재할 수 있는 제도예요. 왜요? 그렇지. 나 저도 어렸을 때 이해가 좀 안 갔어요. 봐봐. 돈을 네. 그대로 돌려주냐고. 어. 2년 나는 사는데. 나는 이 아파트를 집을 3억 주고 샀어요. 전세를 1억에 전세를 줬어요. 그 사람이 나가도 1억을 다시 돌려줘야 돼. 네. 왜 그 짓을 하지? 그게 아주 어렸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 그런지는 내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집을 샀어요. 2억에 샀어요. 2억에. 그 다음에 1억에 전세를 줬어요. 그럼 나는 이 집을 못 써야잖아요. 그럼 나한테 현금 1억이 생겼잖아요. 이 1억을 가지고 다른 아파트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를 1억을 대면 3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거든. 2억을 대출을 끼고 그렇죠. 이걸 담보로. 그래서 2억 대출을 받고 껴서 들어가. 그 다음에 이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서 이 아파트 샀잖아요. 그럼 여기 또 전세를 주는 거예요. 그럼 3억짜리니까 1억 5천에 전세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억 5천을 받아서 4억짜리를 또 사요. 이렇게 해서 1억짜리 하나만 사면 대출이 늘어날 뿐이지 계속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야.
그게 결국은 뭐냐면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행위죠. 그런데 집값이 안 오르고 만약에 집값이 내려가거나 제자리다라고 하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폭망하는 거죠. 네, 망하는 거죠. 네. 그게 집값이 막 오를 때 전두환 시절 그리고 노무현 시절 네. 이때는 가능했었던 거예요. 근데 노무현 시절만 해도 기본적으로 올랐던 거에서 더 오른 거라. 근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그 복부인들 막 이러면서 부동산이 엄청난 속도로 박정희 그래서 복부인인가? 복덕방 부인이래서? 그 박정희 정권 때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 퍼센티지로 따지면. 왜냐면 워낙에 똥값이었으니까. 그리고 전두환 때가 이제 아파트 막 이러면서 강남 개발 이러면서 네. 전두환 정권 때 보면은 강남 개발을 그때 막 시작하거든요. 강남이 완전히 다 그러니까 딱 사대문 여기가 원래 시내였고 강남은 진짜 촌 완전 논밭이 촌이었던 시절에 강남을 개발하면서 전두환의 최측근들이 강남이 땅을 다 사요. 그러면서 개발을 막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돈을 엄청 벌죠. 아... 다 챙겨주는 거죠. 여기 개발할 거야 땅 사? 네 형님 다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어쨌든